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올해 랩탑 시장에 좀 새로운 변화들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요. LG 그램프로 시리즈 라인업 소개하고 특히 그 변화의 가장 큰 축인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에 대한 이야기도 비중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변화가 있다 보니까 랩탑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도 올해는 인텔의 로드맵과 또 제조사별로 신제품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경량 랩탑 시장의 최강자인 LG 그램에 LG 그램 프로 라인업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24년 그램 라인업을 보면 LG 그램 17형, 16형, 15형, 14형, LG 그램 360 14형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추가로 상위 라인업인 그램 프로 17형, 16형 두 가지 모델과 그램 360에도 프로 라인업이 추가가 돼서 16형의 LG 그램 360 프로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질문은 심플하죠. 기존 LG 그램이 시장에서 사랑받았던 요소를 전부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서 프로라는 이름을 붙일 만한 새로운 차별점이 있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죠.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소개하도록 할게요. 처음에 리뷰를 위해서 LG 그램 프로와 프로 360을 받아들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엄청난 17인치 사이즈의 크기에도 불구하고 잡고 들어 올리는데 좀 허무함마저 느껴지는 그 가벼움이 그대로였기 때문이에요. LG 그램 프로에는 내장 그래픽과 외장 그래픽 옵션이 존재하는데요. 제가 사용한 제품은 내장 그래픽 옵션이었습니다. 17인치의 본체 무게가 고작 1299g에 불과하고 두께도 12.6에서 12.9mm로 오히려 더 슬림해졌어요. 제가 그램은 매년 꼭 써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손에 잡아보고 더 놀랐습니다. 디스플레이 옵션도 OLED 버전이 아니라 LCD라서 상판의 두께를 줄이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잡아보면 정말 어디서 더 두께를 줄였나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그러면서도 무게 밸런스가 하판에 잘 잡혀 있어서 상판을 열고 닫고 각도를 조절하는 과정이 작업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OLED 옵션이 그램 프로 16형에만 있고 17형에는 없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16형 OLED 버전을 한번 사용해보고 또 소개하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프로 라인업이 되면서 솔직히 두껍고 무거워질만 있겠구나 싶었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램의 정체성이 좀 애매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는데 오히려 더 개선된 모습이 반가웠습니다. 그러면서도 풀사이즈 HDMI, USB 4.0 포트 2개, 헤드폰 단자와 USB-A 포트도 2개나 있어요. 프로라는 이름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죠. 두말할 것 없이 이건 성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요. 올해 랩탑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인텔의 새로운 모바일 프로세서 라인업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용한 제품은 인텔 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 155H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6개의 P코어, 8개의 E코어,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로우 파워 E코어 2개로 총 16코어 22스레드를 갖고 있습니다. CPU 코어에서 가장 큰 변화는 로우 파워 E코어가 추가가 된 점인데요. 이게 CPU 타일이 아니라 SoC 타일에 탑재가 돼서 기존에는 P코어에서 E코어 순으로 워크로드를 할당받은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작업을 할당받는 순서가 완전히 반대가 됐습니다. LP E코어에서 받고 다음으로 E코어, 마지막으로 P코어 순으로 작업을 사용하면서 워크로드 배분 효율성과 전력 효율이 크게 개선됐어요. 빅벤치와 시네벤치 R23 스코어를 보면 전작을 뭐로 볼지가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TDP가 28W로 동일한 P 시리즈와 비교를 해봤을 때 10% 이상 크게 개선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H 시리즈와 비교를 해보면 전력 효율성 측면에서의 개선 부분을 변화점으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번에 성능 개선의 핵심은 내장 그래픽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유달리 내장 그래픽 지원의 소극적이었던 모습에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현 시점에서 제가 사용해본 내장 그래픽 중에 오히려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인텔 아크 그래픽이 내장이 됐는데요. 긴 말 필요 없죠. 3D 마크 테스트 결과를 보면 타임스파이 3501점, 그래픽 스코어는 3408점, 파이어스트라이크 7668점, 그래픽 스코어는 9005점을 기록했습니다. 타임스파이 기준으로 기존 인텔 아이리스 XE 그래픽과 비교해서 총점이 거의 80% 넘게 개선이 됐고, 그래픽 스코어만으로 보면 거의 두 배에 달할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여줘요.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 시장에서 한창 인기 있는 UMPC들이 전부 경쟁사의 내장 그래픽 성능을 기반으로 기획되고 만들어진 제품들인데요. 그 성능을 약 20% 정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즉, 기존 초경량 랩탑의 용도는 어쩔 수 없이 컨텐츠 소비와 오피스 생산성 용도로 제한이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인텔의 내장 그래픽만으로 AAA 게임 타이틀을 FHD로 플레이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제목을 LG 그램 프로가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거라고 지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LG 그램은 초경량 랩탑 시장에서 이미 확고한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량화라는 전제 때문에 더 높은 성능, 특히 그래픽 성능을 갈구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채우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죠. 이에 대한 해답을 더 크고 두껍고 더 무겁게 만들지 않고서도 내장 그래픽만으로 기존에 기대하기 힘들었던 그래픽 성능을 바로 당장 가장 익숙한 기존 그램의 기기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나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램 내부 설계에 있어서도 내장 그래픽 기준 23년 시리즈와 비교했을 때 유입되는 바람의 양을 36%나 늘릴 수 있도록 듀얼 쿨링 팬을 새롭게 설계했고, 히트 파이프 면적도 58%나 키워서 벤치마크 중에도 피크 온도를 찍은 뒤에 80도 전후로 안정화가 되면서 클럭 스피드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새롭게 인텔 AI 부스트를 가능하게 하는 NPU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제품군과 다빈치 리졸브에서 피사체를 인식하고 트래킹하고 마스킹하는 작업에 우선적으로 사용된다고 해요. 현재 어도비 포토샵이나 뭐 라이트룸에서도 AI 기능을 사용하면서 더 정교하게 섬세한 작업을 위해서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옵션이 있는데, 이 부분이 NPU를 통해 오프라인 작업에서도 디테일한 작업이 가능해진다고 하니까 이건 적용되는 시점에 제가 사용을 해보고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내장 그래픽만으로도 스테이블 디퓨전 구동이 가능했고, 실제로 원하는 이미지들을 만들고 테스트해 보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물론 최종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데스크탑에서 외장 그래픽을 이용해 AI 이미지 생성과 업스케일링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절대적인 시간 차이는 나지만, 내장 그래픽으로 프롬프트 옵션 테스트를 해보기에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LG에서 새롭게 모바일 OS와 근거리 통신이 가능한 앱을 내장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괜찮아요. 기존에도 윈도우에서 안드로이드 OS와의 근거리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은 마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새로울 게 있을까 싶었는데, 아니 무슨 일이죠? 이게 아이폰이랑 아이패드랑 엄청나게 잘 됩니다. LG 그램 프로에는 이미 LG 그램 링크 앱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별도의 절차는 필요가 없고요. 아이폰에서만 LG 그램 링크를 다운받으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도 별로 해줄 게 없어요. 그냥 랩탑 가까이에서 앱만 실행하면 자동으로 검색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폰에서 촬영한 사진을 바로 보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랩탑에서 작업한 문서나 사진을 폰으로 쉽게 옮길 수도 있습니다. 반응도 빠르고 속도도 빨라요. 그리고 파일을 주고받는데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두 기기가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 되다 보니까 집이나 사무실이 아닌 커피숍 같이 공용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좀 부담스러운 환경에서도 손쉽게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PC나 태블릿도 연결이 가능하고 태블릿으로 화면 공유도 가능해요. 물론 미러링뿐만 아니라 확장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태블릿을 가지고 있다면 휴대용 모니터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키보드, 마우스 공유도 가능해서 PC 사용 중에 스마트폰 사용을 할 때도 더 손쉽게 할 수 있고요. 아이폰 유저분들 중에서 랩탑은 선뜻 맥북을 구입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업무용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새롭게 적응하는 것이 귀찮다고 여기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런 케이스에서 다른 기기와의 연결성을 iOS, 안드로이드 OS, 그리고 제조사의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점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잘 접근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펜 사용까지 필요하다고 하면 LG 그램프로 360을 고민해보면 됩니다. 그램프로 360은 슬림한 디자인에 그린프로와 동일하게 메가 듀얼 쿨링팬을 탑재해서 고성능을 구현하는 그램프로와 같은 프로 라인업이지만 디스플레이는 OLED 옵션만 있고 외장 그래픽 옵션을 선택할 수 없는 등 선택 가능한 옵션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줍니다. 실제 사용을 해보면서 느껴지는 이전 세대와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필기감인데요. 고주사율의 OLED 디스플레이에 필기하는 느낌이 상당히 부드러워졌습니다. 반응성도 좋고 펜을 사용하면서 아주 부드럽게 화면에서 미끄러지듯 써지는 느낌이 상당히 좋아서 기존에 360 모델을 좋아한 이유가 펜에 있었다면 이번 변경점이 크게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꼭 그림뿐만 아니라 포토샵과 라이트룸에서도 마스킹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마우스와 키보드를 병행하면서 브러쉬 작업이 필요할 때 한 번씩 써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내장 그래픽 성능 향상과 함께 이 펜의 활용도까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랩탑 시장에서 절대 실패할 리 없는 경박단소의 컨셉에 내장 그래픽에 힘을 준 인텔 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 155H가 기존 그래픽 성능의 빈 곳을 완벽히 채워주면서 둘의 시너지가 상당히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매년 있는 제품의 업데이트 정도가 아니라 동일한 사이즈와 무게로 해볼 수 있는 작업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올해 랩탑을 교체하려고 했던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제품일 수밖에 없겠다 싶어요. 저도 계속해서 사용해보고 또 인텔의 새로운 모바일 프로세서를 적용한 다양한 제품들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끝. 이번에 그램 360 펜이 정말 좋아요. 일단 그립감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이렇게 딸깍딸깍 누를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펜 모드가 지우개로 변하더라고요. 물론 누르는 맛도 있고요. 크기도 좋고 잘 나온 것 같아요. 펜 돌리는 맛도 나.